실 리프팅. 자, 오늘 주제가 실 리프팅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한 두어 달 전에 시술 제가 실제로 받았고 그 경과를 제가 보니까 좀 각도는 안 맞지만 시술하고 이틀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원장님이 사용하는 실이 다른 병원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제가 직접 받은 이유가 이 실의 이물감이라든지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받았는데 확실히 이제 기존의 실과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처음에 보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권할 수 있어서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샘TV 저왕의 고수 김대규 PD입니다. 점차 우리 저왕의 고수의 고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원래는 가슴의 고수, 그리고 얼굴에, 그리고 페이스에 또 저왕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텀에서 미다스 성형외과라고 성형외과 의원을 하고 있는 원장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성들의 모든 로망이죠. 안티에이징의 안티에이징 중에서도 실 리프팅. 자, 오늘 주제가 실 리프팅인데 정확한 한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처짐이라는 현상이 오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볼살이 처진다든지 아니면 입가의 주름,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하는데 거기 처진다든지 뭐 눈썹이 처진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로 그런 이제 팔자주름도 좀 깊어지기도 하고 패이기도 하고 얼굴의 노화를 촉진시키면서 나이들을 보이게 하니까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발이 처졌다기보다는 이제 얼굴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계란형이라든지 좀 더 리프팅 되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동안 성형인데 사실 제가 너무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장님 괜찮으시면 제 얼굴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진단해 주시면 먼저 한번 진단을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진단해 주시면 네, 아니 정말 우리 실장님은 얼굴형 자체가 네. 약간 서부형이라 같고 약간 긴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볼살이 조금 처지면서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들거든요. 이걸 약간 리프팅하면 어떨까?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몰래 당겨보면은 네. 처진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리고 싶어 하니까 실장님도 얼굴형 자체로 보면은 약간 긴 편이니까 리프팅하면 좋은 형이고 그래서 이제 광대가 거의 없는 분들은 리프팅하면 더 이제 볼륨이 올라가면서 턱선도 샤프해지니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 제가 되게 하고는 싶었는데 리프팅이 되게 아프다 하더라고요. 실 리프팅이 아픈 건가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한 두어 달 전에 시술 제가 실제로 받았고 그 경과를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엄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픈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받아보니까 거의 이제 붓기나 멍이 없으니까 바로 진료를 볼 정도였으니까 요즘은 뭐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하는 게 이제 대세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잠깐 저 화면에 나가는 게 누구지 하면 옆에 계신 원장님이신데 비포 애프터가 아주 명확하게 원장님 이야기를 하시기에 쑥스러우시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시술을 받고 제가 이제 월요일 출근해서 제가 제 사진을 안 찍구나 해서 제가 이제 셀카로 찍은 거예요. 저 생각보다 사진이 잘 나왔더라고요. 좀 각도는 안 맞지만 시술하고 이틀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사진상으로 보면 원장님이 확실히 아 이거 참 제가 저거 보면서 아 나도 완전히 해야 되겠다 생각 많이 했는데 야 저렇게 진짜 저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저도 시술자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시술 받은 분들이 바뀌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가 눈앞에서 보니까 사실 실리프팅이라는 게 시술시간 자체가 짧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 5분 길어도 7분 그래요. 5분 안에 거의 끝나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이제 좀 결과를 내면서 대개는 이제 실리프팅이 또 유지기간이 최소 1년 정도는 유지되니까 이거는 정말 서로 그쵸? 해피할 수 있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내원해서 환자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턱 쪽이랑 볼 쪽, 앞볼 쪽 이런 데로 많이 처져가지고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여기는 원장님도 또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자신감도 없고 이게 어딜 가도 나이보다 많게 봐요. 이게 신랑의 장난으로 누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많이 울었죠. 이게 시집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는 집에서 울고 우울증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신과 진료도 받아봐야 되네 이런 걱정도 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처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시술을 결정할 때 나이가 비교적 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수술적인 흉터를 남기는 거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실 리프팅에서 실의 종류가 굉장히 좋은 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우선적으로 보냈고. 피부를 당기는 방법이죠. 피부를 당기는 방법인데 외과적으로 피부 절개를 해서 당겨올리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피부 처짐 확인이 있을 때는 피부를 절제해서 당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젊은 분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 절개를 해서 굳이 흉터까지 당기면서 거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 단계로 간단하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이제 실을 이용한 거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야, 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좀 아프네요. 이렇겠죠. 그러니까 저분의 지금 상태는 나이에 비해서 노안으로 보여서 지금 심지어는 남편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한테도 지금 너무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분이 실제로 보면 얼굴형도 약간 네. 달걀형이고 그렇죠. 분이신데 인터뷰 네. 영상을 보고 아 생각보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구나 하고 좀 말씀하시는 게 너무 뭉클뭉클해가지고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을 정도로 오, 네. 그 정도라 하니까 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저렇게 만족을 하신 거죠? 시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일상활동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땡김이라고 약간 당기는 것을 이제 주무실 때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경과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떤지 한번 보러 오는 그 일주일 뒤에 제가 뵀던 것 같습니다. 실은 좀 노안 때문에 특히나 예.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노안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 편인데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젊은 여성들 노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죠? 참 너무나 이게 이쁘다 안 이쁘다 더 상처받죠. 어때요? 상처 많이 받죠. 그렇죠.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네. 곧 원장님께 상담을 하러 갈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제가 관심이 가서 그런데 원장님이 사용하는 실이 다른 병원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실 종류에 대해서 좀 이 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기존 PDO 실이 이제 유지기간에서 이제 짧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효과는 좋은데 이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PCL 실 같은 경우는 4배 이상의 지속기간이 유지된다. 이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 특징인데 실이 말캉말캉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시술할 때 멍이나 붓기가 거의 없고 시술 받은 분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시술하고 나서 생각보다 두통이 있다든지 시술 부위에 좀 따끔거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딤플링을 해서 실 넣은 자리가 좀 패인다든지 해서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부드러운 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이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제일 힘든 게 왜 그런 거잖아요. 이질감 느끼고 뭔가가 맞습니다. 이물질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 그런 게 들 때마다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게 좀 덜 한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실을 원하기 전에 제가 직접 받은 이유가 이 실의 이제 이물감이라든지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받았는데 확실히 이제 기존의 실과 차이가 난다는 걸 그렇죠. 제가 처음에 보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권할 수 있대서 지금도 화면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 이질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원장님 사실은 특히나 네. 아까 원장님이 통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통증을 싫어해서 최대한 참다가 어느 병원이든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고 뭐 시술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는 이제 대개는 시술하고 나면 이제 아프진 않은데 시술 당시에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소 마취를 해서 마취용구를 발라서 국소 마취해서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수면 마취해서 시술이 이제 5분 정도 간단한 시술이니까 잠깐 주무시는 동안에 시술
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술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만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제가 여쭤봤어요. 한번 듣고 오시죠. 남편이 잘라줬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계속 낄라고 하고 요즘에 자꾸 어디 데리고 가고 싶어요. 지금 하고 나서 젊어진 것 같다, 보기 좋다고 막 일단 눈빛이 달라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예전에는 조금 막 저 나이 맞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으면 지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대화할 때도 사람들이 눈빛이 좀 다른 게 느껴지고 제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다 좀 좋게 보여요. 저희가 주로 이제 대하는 분들은 사실 아픈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성형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는 거는 안 해도 관계없는 시술이지만 그분이 했을 때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자기 동년배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조금씩 나아졌을 때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이제 만족도라는 것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시술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상담으로 오면 좋겠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이게 물론 처짐에 대한 상담이긴 하지만 이제 오시는 분의 나이대라든지 또 상황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맞는 시술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뭐 요즘에 워낙 레이저 시술이 많고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절개식 거상과 어찌 보면 레이저식 리프팅의 한 중간 정도 어느 지점에 있는 시술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1년 정도 내지는 그 이상의 어떤 지속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 리프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야기하면서 지금 난데 내가 아마 조만간 제가 가서 상담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가 처방의 고수.